룩스웨이트 전장의 삭. 자, 트레일러에도 등장했던 장비죠. 룩스웨이트. 뭐 어떻게 생겼다. 독일인가? 자, 정찰전자 2 룩스는 1960년대 후반에 개발된 독일의 차유명 정찰전차로 당시 가장 역할을 수행하던 미국과 프랑스의 경쟁전차를 대체하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같은 역할을 수행하던. 자, 독일 5랭크 경쟁차 룩스 A2. 자, 우수한 기동성, 전체적으로 낮은 방어력, 뛰어난 부각을 지닌 강력한 기관포, 열화상 조준격, 수륙 양용. 자, 장비에 관한 이야기. 자, 1960년대 독일 연방군은 구식하던 M40의 워커불독과 SP-1A를 대체할 새로운 차륜형 정찰 차량의 개발에 착수했고요. 자, 국방부가 뛰어난 기동성과 긴 주행거리, 주야간 정찰 능력을 갖추고 도입 가격 및 유지비가 저렴한 정찰 차량을 요구했는데, 싸고 좋은 물건, 세상에 그런 게 있나? 자, 68년까지 티센, 헨셀, MAN, 그루프 등의 여러 회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설계안과 타임너 벤처가 제시한 두 가지 설계안의 평가가 위해 제시되었고요. 70년대 초반에 이 설계안에서 각종 테스트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두 설계안 모두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타임너 벤처 설계안이 선정되었고, 73년 정찰전차 2 룩스라는 이름으로 양산이 되었고요. 첫 번째는 장비는 1975년 생산되었고, 독일에 발주된 408대의 룩스 중 마지막 형식 이 1977년에 완성되었답니다. 룩스는 2000년대 초반까지 독일군에서 관리하겠고요. 운용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개수와 현대화 작업을 거쳤다. 그러나 2009년에 이르자 룩스는 구식 장비 취급을 받게 되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차륜형 경찰인 룩스는 독일의 전후 지상 라인업을 훌륭하게 보완합니다. 자, 마르더 IFV보다도 더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난 룩스는 청몽 공격을 선호하는 플레이어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무게 20톤 이하인 룩스는 잘 포장된 도로에서 90km까지 낼 수 있답니다. 험지에서도 50km 주행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수륙 양용. 자, 봅시다. 룩스는 20mm 기관포를 사용해서 경제항갑 차량이나 저공비행한 항공기를 쉽게 개포할 수 있답니다. 아, 이게 20mm네요. 구경이. 그렇다고 합니다. 요래보는 좀 다르게 보이네. 요건 좀 다르게 보이네요. 자, 요게 인장이다. 요게 썸네일로 만들겠습니다. 늘어지겠다. 자, 다음 주요 업데이트에 등장할 것 같습니다. 예. 5랭크 경전 독일.